안녕하세요, 한 팀장입니다. 지금 리모델링이 합지가 이제 다 붙었고 꾸미는 단계만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. 예를 들어서 타일이라든지 도배 그리고 조명 하면 이제 끝인 것 같아요. 싱크대 설치하고. 그래서 오늘은 그때 싱크대 실측했는데 합지 붙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 해서 싱크대 다시 이제 구상하러 간 김에 어디까지 공정이 진행되었는지 그거 한번 보러 갈게요. 거의 방문도 달리고 해서 거의 뭐 구조는 다 잡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현장에서 뵐게요. 자, 오늘 또 현장에 왔습니다. 이제 좀 마른 게 바뀌었어요. 오늘은 현재 타일 작업 중이시고요. 그리고 천장에 이제 다운라이트 구멍 뚫고 계시더라고요. 일단은 보여드리면 현관은 뭐 끝에 보신 것과 뭐 별반 다를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. 밀괄 스위치 없던 거 이제 새로 라인을 땄고 차단기가 이제 이쪽에 있었는 거 이쪽으로 옮겼고요. 그리고 중문은 좀 이따 협의하기로 했어요. 원래 중문이 그 상가 들어가는 그런 프레임을 해놔가지고 제가 그거는 바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천장에 지금 작업 중인 거 보이시죠? 이렇게 좀 찐바라는 것들은 다시 다 메워서 이렇게 보강을 할 거고요. 조명이 이제 뚫다 보니 좀 생각보다 좀 많아졌습니다. 추가가 됐지만 집은 그래도 밝고 예뻐야 되니까 필요한 만큼 구멍을 뚫었고요. 그리고 싱크는 좀 오후에 제가 협의하러 갈 거예요. 오후에 협의하러 가고, 원래 이쪽에는 상부장을 없이 살려고 했는데 여기 후드 때문에 코어를 새로 뚫기 싫어서 그냥 상부장 있는 채로 이렇게 마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좀 이따 여기 바닥 이렇게 타일 작업을 할 거고요. 현재 그때 기둥도 이렇게 지금 합판으로 이렇게 다 MD랑 합판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 놓으셨네요. 기둥을 감싸고 나니까 기둥이 좀 더 커졌네요. 그리고 뭐 라인 조명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다운라이트 조명 들어가고 하면 집이 참 예쁠 것 같아요. 예쁠 것 같고, 또 벽걸이 TV도 브라켓 놓는 틀을 좀 너무 높게 잡아놔서 아쉽긴 한데, 제가 예전에 또 삼성 TV 그리고 삼성전자 가전 전문 설치 기사였기 때문에 아직 손에랑 몸이 기억하고 있어서 요런 것 한번 잘 달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보면 이게 욕실 문이 전부 다 하얀색인데 화장실 문은 포인트로 지금 들어갈 것 같아요. 타일 작업 중이라서 문을 좀 떼놨는데 이게 약간 아이보리를 원했지만 너무 연해서 이건 필름 작업 들어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타일은 이제 작업 중인데 참 마음이 아파요. 제가 이 벽 타일을 세로로 시공을 해달라 했는데 친구가 깜빡하고 가로로 이제 시공을 했습니다. 이거 200만 붙였으면 제가 어떻게든 때를 써서 좀 다시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이미 안방이 다 가로로 시공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있겠습니까? 뭐 서로 뭐 이만큼도 신경 쓰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너무 예민하게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저도 어느 정도는 사정을 봐가면서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? 그리고 여기는 창문도 이제 필름 작업이 그렇게 들어갈 거고요. 이렇게 방에도 이 다운라이트 포인트 등으로 이렇게 마감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다 되었고요. 이제 중문 협의하고 이제 꾸미는 단계만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감이 되고 아마 다음에 오면 타일이 다 되어 있을 거고 천장 조명 거의 다 준비되어 있을 거고 필름지랑 뭐 여기 수평 물탈 요거 오늘 내일 정도로 작업을 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주방 타일은 이렇게 이게 웨인 스코팅 타일이라고도 뭐 적혀 있고 그렇더라고요. 이렇게 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타일도 주방에 붙여놓으면 참 예쁠 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느낌이 거의 화이트 톤에 참 조화를 잘 이룰 것 같아요. 일단 점점 기대가 되고
또 차근차근 영상 준비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 도배지 골라야 돼서 일단 도배지 고르고 다음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할게요.